2주 만에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를 다 만들었으니까. 예. 그래서 임플란트를 넣고 한달반 후에 그 임플란트에 연결된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까지 완성했던 저로서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저희 소장님도 아주 좋아하셨고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영상 올리겠다 했던 건데요. 뭐였냐면은 그 RPD, 그러니까 부분 틀니를 저희 병원에서는 그 원래 틀니를 만드는 데는 한 네다섯 번의 방문이 필요한데 틀니하러 오셔서 그날 만약에 이제 그 틀니만 생각한다면. 원래는 틀니를 하기 위해서 이를 씌운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. 그걸 서베이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,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나서 틀니를 만드는데도 한 네다섯 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까지 되어 있다면, 이제 틀니를 한 번에 만든다. 이건 이제 몇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,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,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, 임플란트 위에다가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서베이드 크라운을 임플란트랑 연결하고 나서 다시 스캔해서 부분 틀니를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서베이드 크라운에 임플란트에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위해서 스캔을 한그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서베이드 크라운도 만들고 부분 틀니도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부분 틀니를 만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 기공서 소장님하고 항상 약간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기간이야 어차피 그 2주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두번 방문이고 2주 걸리는데 뭐 원래는 한달 걸리는 거를 2주 만에 했으니까 한번 실패하더라도 한번 언젠가는 해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 케이스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진행된 게한두개 정도가 있어서 그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근데 어차피 뭐 제가 입안에 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. 이 상태로 이제 위에는 틀니를 끼고 계시고요.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임플란트를 이제 여기 이쪽에 밑에도 이제 그 부분 틀니를 하시는데. 부분 틀니는 한쪽만 걸리면 이게 이렇게 딱 여기만 걸리니까 그래서 양쪽에 걸려야 딱 안정적으로 되거든요.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두 개를 하고 요 옆에 있는 이두개 치아와 여기 임플란트 두개한 거에 서베이드 크라운 그러니까 틀니가 딱 맞게 하기 위한 미리 제작된 크라운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분 틀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먼저 했겠죠.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가 CT 사진도 보면은 잘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원래 계획한 대로 깨끗하게 잘 들어갔어요. 그래서 임플란트는 두 개를 넣었죠.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테스트를 했더니 아주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어서 여기 스캔 바디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상태로 스캔을 한 겁니다. 여기 보시면 네, 이렇게 이쪽은 이미 서베이드 크라운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는 치아가 있고 여기는 이를 뺀지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죠. 근데 어차피 부분 틀니를 할 거라서 그래서 원래는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요거 두 개만 이거에 맞춰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서베이드 크라운을 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스캔을 해서 틀니를 만드는데 네, 그냥 이 데이터에서 바로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도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2주 후에 결국에는 임플란트하고 한달 있다가 본떠가지고 그러니까 스캔해가지고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를 2주 후에 만들었으니까 총한달반 만에 네, 임플란트와 틀니가 다 들어간 거죠.
물론 이분은 뼈가 좋으셔서 뼈가 튼튼해서 그렇게 됐지만, 네, 정말 빨리 된 거고 사실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의 스캔 데이터로, 뭐 여기 대합치도 있지만 이 하나의 스캔 데이터로 바로 서베이드 크라운과 부분 틀니를 완성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. 이 틀니는 환자 입안에 꼈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, 여기 보시면, 예, 여기 요거는 아까 여기서 보신 대로 이렇게 미리 서베이드 크라운이 있었던 거고요. 이렇게 있던 거고, 여기서 이제 이게 디지털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. 이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을 한 거를 디지털로 이 모델 위에다가 화면에 디자인한 걸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 모델에, 네, 또 틀니를 맞춰본 거죠. 디자인은 물론 다 디지털로 했겠지만,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틀니까지 딱 껴서 한 번에 와가지고 한 번에 서베이드 크라운도 세팅하고 끼고 바로 틀니도 맞춰서 한 번에 다 끝내고 가셨어요.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스캔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, 그리고 또한 다른 케이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딱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틀니까지 한 번에 한 거는 두 케이스거든요. 네,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아래 거였었어요. 아래 거. 뭐 여기 뿌리 남은 거두 개는 빼고, 여기는, 네, 여기 치아 두 개는 살리고,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두 개를 해서 부분 틀니 하시기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빼고, 요 치아 뺀거 옆에, 이렇게 되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 거고요. 요렇게 두개 임플란트 해가지고 한달 후에, 이분도 똑같이 한달 후에, 네, 요런 식으로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린 케이스는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, 임플란트를 하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부분 틀니를 만드는데, 워낙 그동안 해보니까 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동시에 해도 잘 맞을 것 같다.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로, 스캔바디만 연결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틀니까지 다 나올 수 있게 스캔을 해가지고 한 번에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를 동시에 만들어서 제작했던, 그러니까 2주 만에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를 다 만들었으니까, 예. 그래서 임플란트를 넣고 한달반 후에 그 임플란트에 연결된 서베이드 크라운과 틀니까지 완성했던, 저로서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저희 소장님도 아주 좋아하셨고 저도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